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수장입니다. 오늘 제가 양압기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양압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서 양압기를 뭐 5년, 10년 이렇게 쓰신 분들이 종종 오세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얼굴 중앙이 함몰이 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답답하다. 이거 벗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잠깐 쓰는 것도 답답한데 자는 내내 이걸 쓰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이 마스크가 이 호스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슨하게 하면은 바람이 계속 새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꽉 밀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크가 여기를 계속 눌러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한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뭐 설마 그게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내가 여기가 좀 꺼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콧대가 주저앉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참 잘 쓰셨네요 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지만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서 왔다 라고 대부분 하십니다. 그럼 왜 이 딱딱한 머리뼈가 함몰이 될까 생각해 보면, 자, 원리적으로 이 두개골은 머리뼈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23개의 조각뼈들이 서로 각 부위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압박, 외력이 가해지면 실제로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코 군다고 옆으로 많이 주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이거 얼굴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성인이 되어서도 두개골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이 바이오가드를 끼면 턱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합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머리뼈는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분리되어 있는 뼈, 얘는 그냥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왔어도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이 씹는 밥을 먹는 동안에 원위치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를 계속 압박을 하면 이걸 뽑아주질 못하지, 반대로 해주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얼굴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콧대도 좀 주저앉았어, 광대뼈가 튀어나온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라는 거죠. 또 하나 장기 사용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폐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왠지 가슴이 불편하고 호흡도 불편하고 기관지가 좀 약해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공호흡을 수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폐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바로 강한 압력으로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폐기능이 사용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밝혀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압기를 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귀찮다, 너무 번거롭다, 소독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잘 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안은 없을까? 이걸 쓰는 이유는 공기 압으로 이 기도를 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과연 이것만이 답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양압기의 대안으로 개발된 게 바로 저희 바이오가드라는 거죠. 기도를 확장해주는 아래턱의 위치를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바이오가드입니다. 양압기나 바이오가드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 그래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주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어떤 게 더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 또 사용자들의 편리성이나 적응력, 장기 사용 시에 어떤 이런 그 적응도 비교해봐서 자신한테 맞는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양압기 장기 사용자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